부여의 부소산 깃을 갠 궁녀사란 작은 사당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매년 이 사당에서 제를 올린다. 백제 삼천 궁녀의 애절한 넋을 달래기 위해서다. 백제 최후의 날 백마강에 꽃처럼 떨어져 죽었다는 삼천 궁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백제의 비극을 전하고 있다. 백제 멸망의 상징 삼천 궁녀의 애절한 죽음. 그 뒤엔 의자왕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 삼천궁녀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낙화암에서 삼천이나 되는 궁녀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삼천궁녀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자왕입니다. 의자왕과 삼천궁녀는 백제 멸망의 상징입니다. 술과 향락으로 백제를 멸망으로 몰아간 장본인으로 널리 알려진 의자왕과 삼천궁녀. 과연 이 백제 멸망은 의자왕의 방탕함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의자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방탕한 왕, 백제를 멸망으로 몰아간 왕, 그 외에도 의자왕에 대해서 혹시 더 아는 게 있으신가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삼천궁녀에 가려진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의자왕과 삼천궁녀를 만나러 가시죠. 1300여 년 전에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을까? 백제하면 생각나는 것을 갖다가 중학생들에게 백제하면 떠오르는 것 한 가지를 적게 해봤다. 700여 년 백제의 긴 역사, 수많은 사건과 인물 중 아이들은 무엇을 백제로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학생들의 답변 중 90% 이상이 의자왕과 삼천궁녀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3천 명이 다 떨어졌으니까 온조왕 때, 아니 의자왕 때문에. 그거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지는 장면을 좀 인상 깊게 읽었어요. 백제의 마지막 왕에 궁녀들이 많잖아요. 궁녀들까지 왕을 믿고 따라줬다는 그런 점에서 삼천궁녀가 생각나요. 의자왕에 관한 이야기 중 대표적인 것은 삼천궁녀와 함께 술이다. 삼국사기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왕이 궁인과 함께 음황 탐락하여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의자왕의 모습이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사비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이다. 부여군을 감싸돌고 있는 백마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부여의 뒷산인 부소산에 다다른다. 부소산의 북쪽 절벽이 바로 낙화암이다. 삼천궁녀의 전설이 남아있는 낙화암이 바로 이곳이다. 낙화암은
백마강으로 떨어지는 궁녀들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에 서면 백마강이 수십 길 아래에 내려다 보인다. 삼천궁녀의 전설 때문에 낙화암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낙화암 절벽 아래 있는 고란사. 삼천궁녀를 기리기 위해 고려시대에 지어진 절이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벽화가 한 점 있다. 후세 누군가에 의해 그려진 이 벽화는 삼천궁녀의 전설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나당연합군에 쫓겨 낙화암에서 추후를 맞는 궁녀들의 비극적인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강이 저기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고. 왜 당시 백제인들은 낙화암으로 몰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이렇게 백마강이 돌아가서 강이 다 막아주니까 천혜의 요새지기도 하고. 낙화암의 지형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말 여기 뭐 자연적인 요새가 되는 거. 이 낙화암이라고 하는 곳은 부소산의 가장 뒤편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 백제 당시에 사비도성내가 이제 어떠한 그 적군들로부터 이제 빼앗기게 되면은 거기에 살던 많은 주민들은 별 수 없이 당시에 진성이었던 부소산성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소산에서 또 밀리게 되면은 바로 이곳 부소산에서도 끝까지 가는 가장 뒤편에 해당되는 이곳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이 바로 이곳 낙화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제는 지금의 부여 시가지에 사비도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왕성의 바로 뒤 사비도성의 최북단에 있는 부소산이 배후산성의 역할을 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사비도성을 둘러싼 나성과 백마강이 제1방어선이 된다. 나성이 무너지고 사비 시가지를 통과하면 궁성인 사비성을 공격할 수 있다. 사비도성이 함락되면 도성의 배후산성인 부소산성으로 밀려나고 여기서 밀리면 낙화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660년 7월 백제의 마지막 날, 그들은 그렇게 낙화암으로 쫓겼던 것이다. 제 마지막 날 죽어간 수많은 백제 유민들. 그들의 애절한 죽음을 이곳 부여에서는 삼천궁녀제를 통해 기리고 있다. 삼천궁녀의 얘기는 1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백제 멸망의 비극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 백마강 아래에는 수많은 죽음이 묻혀 있을 텐데 백마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참 무심히도 흐르고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에게 쫓기고 쫓겨온 마지막 길, 최후의 절벽. 낙화암에 섰을 때 삼천궁녀, 그들의 마지막 심정은 어땠을까요? 굴욕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궁녀들. 지금도 그 처절하고 비장한 최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자왕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의 칭호는 왕이 죽고 난 다음 후세 사가들에 의해서 붙여지게 되는데요. 의자왕,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은 여자와 술에 빠진 방탕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의 의자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군주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의자왕. 비운의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그는 과연 누구인가? 부여에서 백마강을 따라 1시간 정도 가다 보면 금강에 이른다. 금강이 넓어지는 어귀에 불쑥 솟아있는 산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의자왕의 마지막 모습이 특별하게 남아있다. 유왕산은 백제가 망하고 끌려가던 의자왕과 백제 유민들이 마지막 이별을 나눈 곳이라고 한다. 왕이 머문 곳이라고 해서 이름도 유왕산이라고 했다. 유왕산 정상에서 보면 금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당으로 끌려가는 왕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의자왕이 끌려갈 당시에 백제 유민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많이 울고 통곡하고 임금 욕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어떤 통곡의 현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님이 백제 유민들한테 위로도 좀 해주고 잘 갔다 돌아오겠다는 뭐 돌아올 기회는 없는 거지만 갔다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지막 일을 나눴던 어떤 슬픈 전설이 그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일부는 요 앞에가 좀 남당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잡혀가는 왕과 만국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통안에 피눈물을 쏟았던 유왕산. 660년 8월 17일 사비도성의 관문인 구들의 나루에서 의자왕은 태자 융을 비롯한 12,000여 명의 백성과 함께 포로의 신세가 돼 당으로 끌려간다. 그날 백제 유민들은 구들의 나루에서 금강을 따라 유왕산까지 쫓아오며 떠나는 왕을 슬퍼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왕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은 유왕산의 전설 속에 쓸쓸히 전해진다. 강으로 끌려가는 의자왕에 대한 아픔이 부여를 중심으로 한 충남 일원엔 또 다른 단편으로 남아있다. 백제 노래로 구전되는 산유화가가 바로 그것이다. 뭐 추상적이라고도 볼까. 아, 만날 뽕자 또다시 있네. 명년 8월 16일에 악수논정 다시 하세요. 이런 그 소리의 가사가 있는 걸로 봐서 옛날 그 의자왕이나 아니면 그때 그 돌아가신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농민들이 이렇게 지어서 부르던 그런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제 유민들이 당으로 끌려간 왕을 그리워했던 노래 산유화가. 산유화야 산유화야 기포의 담당사는 어찌 그리 우정든가. 술과 여자에 빠져 나라를 잃은 의자왕. 그리고 그런 왕을 그리워하는 백제의 유민들. 과연 의자왕은 어떤 왕일까? 이곳엔 대왕릉으로 불리는 거대한 릉이 있다.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의 묘다. 그리고 대왕릉 곁엔 또 다른 무덤이 있다. 무왕의 왕비인 선화공주의 능이라고 한다.
고대사의 극적인 로맨스 사동녀로 유명한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아들이 바로 의자왕인 셈이다. 부여박물관. 백제의 문자 유물이 전시 중이다. 이곳에 의자왕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점의 유물이 있다. 의자왕의 아들 태자 융의 묘지석이다. 태자 융은 의자왕과 함께 포로로 당에 끌려갔다. 이 지석은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발견됐다. 이 묘지석에서는 태자 융의 연대기와 성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자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글귀가 있다. 태자 융은 68세가 되던 영순 원년에 죽었다. 영순 원년은 서기 682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아들 융은 615년생이 된다. 이것으로 아버지인 의자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왕인 의자왕이 그 아버지인 의자왕이 적어도 그 태자를 낳을 정도, 우리가 보통 막 20살이라고 본다면은 의자왕이 태어난 거는 대체로 595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660년이 되면은 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그쯤 되면은 이미 의자왕은 60세가 훨씬 넘어버리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자왕은 641년에 즉위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40세 중반, 즉 작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40세라고 그러면은 결국 뭐 부록의 나이고 인생의 완숙기이기 때문에 의자왕이 지니고 있던 평소의 뭐 태자로서 준비기간에 거쳤던 그러면서 몸소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국사기엔 의자왕의 성격이 잘 묘사돼 있다. 의자왕은 성격이 호방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의자왕의 품성을 잘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이어진다. 우애와 효성이 깊은 품성과 활동적이고 통이 큰 성격의 모습이 바로 의자왕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을 비춰볼 때 의자왕은 심성도 고답고 과단성이 있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아울러서 효심도 깊었고 우애도 있고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태자 기간 1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검증도 받아왔습니다. 정말 어느 왕 못지않은 그러한 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자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의자왕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사기엔 의자왕의 적극적인 통치 내용도 이어지고 있다. 술과 여자를 탐하는 방탕한 왕으로 인식되어 온 의자왕. 그러나 당시 사서는 또 다른 의자왕을 보여주고 있다. 군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왕. 이것이 또 다른 의자왕의 모습이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성이 있었던 왕. 효심과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라 불렸던 왕. 침착하고 사려가 깊어서 명성이 높았던 왕. 이것이 바로 의자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자왕을 기리는 노래와 문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 생소한 모습의 의자왕입니다. 부패한 군주,
또 이와는 전혀 다른 면모의 해동증자. 어떤 것이 진짜 본 모습의 의자왕일까요? 의자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의자왕조에 대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기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이 백제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유달리 이 신라를 공격한 그런 내용이 눈에 많이 띕니다. 왕이 직접 신라를 공격해서 40여성을 빼앗았다. 1만 군대가 신라의 대야성을 쳤다.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다. 또 신라의 7성을 빼앗았다. 자, 의자왕 제위 20년 동안 신라를 공격한 것이 10차례나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방탕한 군주, 또 해동증자, 이번에는 정복군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모를 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렇다면 의자왕은 왜 그토록 신라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중남 부여에서 소백산맥을 넘으면 합천이 나온다. 이곳에 의자왕 때의 격렬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대야성이다. 지금의 합천에 있었던 대야성은 의자왕 당시에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후 삼국시대까지 최대 격전지였던 대야성. 수백 년 세월에 묻혀있던 대야성의 성터가 최근에 발굴됐다. 견고하게 쌓은 석성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대야성은 낙동강 서쪽 지역을 방어하던 신라의 최대 요충지였다. 바로 이곳을 즉위한 이듬해 의자왕은 바로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확보한다. 여기 지금 이 합천 대야성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신라로 가는 가장 빠른 적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땅으로서 지금 북쪽으로서는 거창, 고령, 그리고 남쪽으로 진주, 그리고 창령으로 이어지는 그 축선상에 있는 수류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 합천 대야성이 위치하는 입지로서는 앞쪽에 황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황강을 이용하면은 인접해 있는 창령까지 낙동강을 거쳐서 바로 경주의 코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국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낙동강 서쪽의 영남 지역을 백제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대야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제의 입장으로서는 거꾸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위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백제의 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자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40여 성을 일거에 함락시켰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왕이 몸소 이제 전장에 나가서 작전을 지휘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전쟁의 어떤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국왕의 권위랄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강화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노리고서 이제 의자왕은 몸소 대신라 전쟁에 친정을 단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0여 개의 성을 일거에 좀 더 장악을 함으로써 의자왕의 어떤 권위랄까 왕권의 어떤 위상은 이제 크게 이제 증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왕은 집권 20년 동안 10여 차례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다. 의자왕의 끊임없는 신라 정벌 이면엔 백제의 오랜 아픔이 있다.
백제의 첫 도읍지인 서울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한강 회복이 염원이었던 백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회복한다. 그러나 곧바로 신라는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 지역을 급습한다. 예, 한강 유역은 이제 백제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한성 백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76년 만에 백제는 나제 동맹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성황대와 가지고 한강 유역을 또 회복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그 배신 행위로 인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곳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과 이상, 이것이 이제 백제의 사람들은 이제 뜨겁게 가지고 있었고, 그 같은 염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의자왕은 이 한강 유역 탈환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의 제1 목표는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이었다. 의자왕은 낙동강 동쪽으로 신라를 몰아내고 소백산 너머까지 영역을 넓혔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왕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왕이 신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의자왕의 정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신라에 대한 공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끊임없는 정복전쟁이 가능했던 배경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력이 있었다. 의자왕 때의 강성함은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확인된다. 왕성의 중심 사찰인 정림사는 백제가 망할 때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석탑만 남았다. 백제의 영광을 자랑하던 정림사지 5층 석탑. 석탑엔 백제 멸망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석탑의 1층 탑신엔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전승 기념으로 새긴 글들이 사면 가득 채워져 있다. 탑신 가장자리엔 대당 평 백제국비란 글이 선명하다. 여기에 의자왕 당시 백제의 강성함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백제 멸망 당시의 고을 수와 가구 인구 수가 새겨져 있는데 당시 백제 인구는 620만 명이다. 당시 생산력에 비교한다면 놀라운 수다. 상당히 많은 인구를 거느린 이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백제의 멸망기의 그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록에 보면 백제가 멸망할 때 인구가 76만 호라 되어 있습니다. 1호당 5명씩 잡는다면 한 400만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400만에서 한 600만 정도의 그 인구를 거느린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백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백제가 멸망할 때 이제 인구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가 망할 때까지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안정적인 내치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벌여온 강력한 정복군주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탑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소박하고 우아한 모습의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강성했던 이 백제의 기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의자왕 때도 백제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의자왕 때 백제가 강성했다는 것은 당시 신라를 지배하고 있던 진덕여왕과 김유신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진덕여왕과 김유신 장군이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난날 백제에게 당한 대야성에서의 뼈아프고 치욕적인 패배를 의자왕에게 그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대야성 전투에 보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군, 우리가 어찌 그날의 치욕스러운 참패를 잊을 수가 있겠소. 그러나 작은 나라인 우리가 큰 나라인 백제를 건드렸다가 위험을 당하면 장차 어떻게 하겠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와 백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소촉대라. 작은 나라인 신라가 큰 나라인 백제를 건드렸다가 이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왕 당시에 이 백제는 이렇게 신라가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술과 향락에 빠졌을 때 의자왕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60이 넘었습니다. 의자왕이 60 이전의 나이에 술과 여색을 가까이 하거나 좋아했다는 그런 내용은 어떤 기록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년에 술과 여색에 빠졌다는 의자왕, 그 의자왕에게는 삼천궁녀에 가려진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